일단 코스가 워낙 바람이 덜불줄 알았는데 오늘 더 불어가지고 좀 쉽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냥 좀 바람에 진짜 맡겼던 하루였는데 바람이랑 잘 친하게 돼가지고 좋은 플레이가 됐었고 뭐 실수가 나오더라도 뭐 누구나 할수 있고 어쩔 수 없는 홀드도 있었으니까 좀 부드럽게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좋은 버디도 나왔던 것 같고요. 하나를 꼽자면 여기 코스에서 이 스코어가 나오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은 플레이 했고 일단 좀 바람에 대한 이미지도 오늘 잘 정말 잘 이용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좀. 지난 두 번의 기억이 내일 플레이하는 도움이 될까요?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우승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는 또 세인트 그렇죠. 앤드루스잖아요.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물론 경험이 도움은 되겠지만은 내일은 진짜 그냥 한샷한샷 앞으로만 생각하려고요. 네. 우승을 많이 하신 베테랑이잖아요. 근데 오늘 밤 어떻게 보내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. 늘 똑같은 루틴입니다. 똑같은 루틴이고 이때까지 뭐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온게 아니니까 늘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. 우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솔직히는 조금 아쉬워요. 오늘이 그나마 바람이 제일 덜 불었는데 쇼퍼터 미스를 마지막 홀 포함해서 한세번 정도 했어요. 근데 한 번은 좀 핑계를 대면 친 순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미스 스트로크를 했고 나머지 두 번은 브레이크 미스를 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고요. 그거 외에는 나름 차분히 플레이를 한것 같아서 나머지는 좋은 것 같았던 것 같아요. 어제 이제 티인 구역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전장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플레이할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뭐 처음부터 과감하게 한 건지 아니면 후반 들어서 과감하게 한 건지. 팀 구역이 뒤로 갔어요. 첫날, 둘째 날보다. 근데 여전히 앞인 곳에서는 같은 과감한 플레이를 했고요. 뒤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했는데 내일은 조금 같은 바람이 분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선두에 있는 선수들이 뭐 이제 신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였지만 넬리 코다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내일 우승 경쟁일 텐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뭐 후회 없는 플레이를 할 건지. 네, 말씀하신 대로 후회 없는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러려면 저는 원래 보수적으로 치는 편이 아니에요. 그래서 뭐 처음에 보기를 하더라도 좀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좀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혹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